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의 신제품의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그래서 HJ 빌드 커스텀 포텐트 플라이어를 준비했습니다. 발매는 2015년 3월 7일에 했고요. 네, 가격은 600엔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약 6,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선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건담 빌드 파이터즈 트라이에 등장하는 건프라. 예, 건담 포텐트의 백팩으로 사용되는 이제 파츠와 함께 이제 추가 파츠가 들어있는 구성이고요. 예, 건담 포텐트만으로는 이 플라이어를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 요 포텐트 플라이어 별도 구매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HG의 호환하는 이제 조인트 등 다양한 파츠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 오리지널 상태의 이 외형은 흡사 하늘에 날아다니는 제비를 연상시키는, 비둘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전 제비가 느껴지네요. 네, 제비를 연상시키고요. 이제 주익과 부익으로는 이제 원래 건담 포텐트가 사용을 하던 그런 날개를, 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에는 꼬리처럼 보이는, 꼬리가 아니라 꼬리처럼 보이는 부분에는 이제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녀석도 오픈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이제 포텐트 플라이어의 오리지널, 베이직한 상태, 베이직한 그 상태고요. 요거 말고 파츠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이드 파츠가 있고요. 그래서 블레이드 파츠가 있고, 그리고 날개 파츠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날개 파츠도 들어 있습니다. 자, 요 녀석들을 또 그대로 이제 포텐트 플라이어에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블레이드, 블레이드 파츠를 이용을 하면은 건담 포텐트가 이제 블레이드 타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쿵 꼽아주면 요 상태가 이제 건담 포텐트의 블레이드 타입. 어째서 뭐 블레이드처럼 생기긴 했어요. 예, 칼처럼 생겼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이제 날개를 적용을 해서, 자, 하나 둘 여기다가 요것도 빼고, 자, 반대쪽도 빼고, 이런 식으로 날개까지 적용을 시켜주면 이 상태가 포텐트 플라이어의 날개 타입입니다. 날개 타입. 그래가지고 되게 이쪽이 훨씬 더 제일 이쁘죠. 예, 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는 이게 제일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용을 시켜서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기믹들, 본격적인 기믹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요 보이시는 요 호환 파츠들을 이용해서 이제 HGBC로서의 기믹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줄 HG는, 자, 나와주세요. 자, HG, 아유, 예, HG 신안주, HG 신안주, 그리고 HGBF 건담 포텐트, 그리고 HGBF 배아가이 F입니다. 네, 절 도와줄 녀석들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요 가장 큰 파츠를 이용을 해서, 예, 포텐트 플라이어를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신안주에다 적용을 시켜볼 거고요. 일단 포텐트 플라이어를 뒤집어 보면 안쪽에 다양한 모양의 요 3mm 조인트가 보이는데, 여기다가 요 조인트를 끼워줍니다. 다용도 조인트를 끼워서. 신안주 같은 경우는 백팩에 3mm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훌쩍 하고 꼽아주면, 자, 요렇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신안주가 날개를 다는 모습, 어우, 마치 레드불 같은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재밌게 즐길 수 있겠죠. 자, 요거 말고 또 이제 포텐트에다가도 직접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포텐트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텐데요. 어디다 적용을 할까 했는데, 원래 포텐트가 컨테이너로 달고 있었던 걸 떼면은 안에 조인트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포텐트 플라이어를 그대로 쑥 다시 아까처럼 꼽아주면 앞모습이 정말 화려해집니다. 아, 포텐트가 처음에 우리가 알던 포텐트보다 훨씬 더 화려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날개를 다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멋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 더 이제 배아가 예프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배아가의 같은 경우는 등에서 체어 스트라이커를 떼어내면 여기에 또 3mm 조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쩍 꼽아주면 배아가이도 날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아, 이쁘네요. 정말 이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잠깐 봤던 이 녀석들 다용도 조인트, 다른 형태의 다용도 조인트도 있었죠. 이 녀석들까지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 다용도 조인트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푸치가이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치가이한테도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메인이 날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날개를 달기 위해서 요 조인트는 참고로 좌우에 3mm가 뚫려 있습니다. 좌우에 3mm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푸치가이 같은 이런 조그만한 애들은 좌우에다가 여기다가 날개를 달아줘도 이쁘겠죠. 슥 하면은 아 이렇게 짜잔. 야, 이런 식으로 푸치가이에게도 날개를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했던 요 배아가 예쁘가 딱 보면은 아 한 쌍이죠. 네, 엄마와 아들. 네, 아 정말 이런 모습 보기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외에도 이런 식 외에도 또 한 종류의 조인트가 더 있으니까 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서 여러가지 HG 내가 갖고 있는 프라모델들에다가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HG 빌드 커스텀 포텐트 플라이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발매한 HG 빌드 커스텀 중에 호환성 하나 또 얘가 또 기동차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날개, 백팩이 없는 프라모델도 백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보니까 강추를 하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담블릭 유튜브 구독, 사이트 방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 건담블릭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빠빠씨.